안녕하세요, 롱캠입니다. 오늘은 제가 친구들한테 제 첫인상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오자토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겠죠? 그리고 여러가지 재밌는 질문들도 할 거예요.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반전 매력 개중이 아니야. 오늘 인터뷰를 할 거예요. 아, 인터뷰는 아니고 질문을 할 건데, 첫 번째 질문은 나의 첫인상에 대해서 오자 토크. 짱 새침대기. 우와. 짱 새침대기라니. 내가 얼마나 순둥순둥했는데. 그러면 나의 평소 성격에 대해서 열 글자로 대답해요. 아, 나 이런 거 진짜 못한다, 이거. 여우같이 생긴 게 세상 곰. 세상 곰. 아, 말 잘하네. 개수이 아주 칭찬해. 아주 칭찬해. 강동원과 결혼하는 대신에 평생 낮 12시부터 3시까지 선크림 안 바르고 모내기 하기. 그거 대 아니면 새로미와 아이돌 학교에서 에어컨 나오는 시원한 연습실에서 나랑 같은 팀에서 미션하기.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당연히 강동원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이상 반전 매력 개죽이었습니다. 안녕. 아, 또 누구 알지? 제 첫인상에 대해서 다섯 글자로 대답해 주세요. 아, 너무 답정녀 아니야? 왜 답정녀예요? 아, 진짜 또 이런 거 기울이 저한테 완전 새침대기라고. 레알 여신님. 아, 뭐야? 이렇게 좋게 하면 재미없잖아요, 언니. 아, 진짜 너무 답정녀. 그리고 제 평소 성격에 대해서 열 글자로. 열 글자? 알고 보면 정신세계 이상. 아, 얘기할 거 많은데 영주언니는 같은 짝꿍이라고. 롱새는? 아니, 진짜 그냥 이 목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도 뭔가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계속 사람을 막 이렇게 때리면서 막 혼자 막 웃는데, 웃는 것도 고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웃어요. 애들이 별명을 네 많이 했는데 햇빛 인형이라고 이렇게 차에서 이렇게 흔들흔들. 안녕하세요, 유정이와 채영이와 함께하는 롬캠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내가 질문하는 거에 대답을 해주면 돼. 네. 오늘 오자토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 네. 첫인상에 대해서 다섯 글자. 이런 세상. 아, 경고했다. 제 첫인상에 대해서 다섯 글자로 한번 어디 한번 얘기해 보시지. 여섯 글자로. 여섯 글자? 알겠어요. 언니라 찾는다. 언니만 아니었어. 고니아랑 고니안 경동사. 아, 여기서 끝내라. 아니, 끝내라. 여기서 끝내라. 무서워서 질문을 못하겠어. 평소 성격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 방송에 나가도 괜찮겠어? 대박. 대박. 저리 유상이 머리 그만 굴리자. 아, 되게 열심히 생각한 건데. 글자별로 준비해놓게. 무섭다, 야. 진짜 솔직히 말해도 돼요? 아니, 한번 얘기해봐봐. 뭐 얼마나 거대한 걸 하길래. 나는 찔린 게 없거든요. 저는 굉장히 바른 생각. 무서워서 말을 잘 못 가라. 그냥 내 마음. 미쳤어! 이채영 괜히 골랐어요! 나도 괜히 골랐었고. 아니, 이유정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얘는 따로 시작도 안 하니. 너는 그냥 탈락이야. 뭐야, 생각했어? 뭐야? 혼자 세상 도도 시크한 척. 한까진 괜찮은데 마지막 척 뭐야, 척? 아, 나 첫인상 생각났다.
빠른이라고 터세그래. 하영 언니가 아직도 높은 말. 아! 이거 진짜 아니에요. 제가 몇 번이고 편하게 좀 말하라 그랬는데. 장난이야, 장난이야. 제가 물어봤어요. 몇 살이냐 했는데. 22살인데 막 빠른이어가지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랬었어. 그건 그냥 높임말 쓰라는 거잖아. 아, 네. 그래가지고 유정이가 어떡하지? 진짜 높임말 썼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유정이랑 바로 친구 먹었습니다. 친구했어요. 근데 그날 데스노트에 이유병 네, 아주 빨간 볼펜만 수십 개 있던데. 아, 빨간 볼펜 그거 무늬대로 이렇게 정렬해놨어. 저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오늘 가요. 당장 너무 재밌어. 너무 위험한 인터뷰인 것 같아. 한 시간 할 수 있어. 그냥 내 매력이 아니라 매력이 아주 콕 떨어져. 그거 한양구 집등으로다가. 여기서 이제 그만 커트 커트. 무서워. 참한 이미지에 예뻤어요. 아. 네, 탈락. 질문해주세요. 저게 진심일 거예요. 되게 참했어요. 맞아요. 되게. 참한 게 아니야.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되게 참하게 눈빛도. 되게 참하게. 아니요. 되게 참하게 저를. 낯을 많이 이렇게 쳐다보고. 아, 지금 생각해도 소름 돋는. 왜요? 눈 보여 보여 보여. 아니 너무 내친구들 아주 그냥 보셨다. 우리 둘이 있을 때 하면 안 됐지. 다른 장소에서 했어. 이거는 아니 이거는 그 분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집이 될 것 같고 이제 좋은 말 한번 해볼까? 아니 질문이나 하세요. 얼른 끝내고 잠이나 자. 어떻게 이렇게 쌍스러운 말을? 뭐야? 유성아 미안한데 이거 아이디어 너가 냈을 거야. 이거 어젯밤에 뭐야? 유성이가 뭐야? 어디 문자 이러네. 얼른 와, 얼른 와. 마지막. 아 진짜 너무 웃겨. 봉윤님이랑 네. 결혼하는 대신에 평생 안 씻기. 안 씻기. 그리고 나와 아이돌 학교에서 연습 열심히 하고 개운하게 샤워하기. 혹시 그 공유님이 괜찮으시대요? 아 그건 너가 한번 잘 생각해봐. 사전에 여쭤봤어. 그러니까 연락 드렸어요? 안 드렸어? 어 그거는 괜찮다고 했으면 안 괜찮아도 어쩔 수 없지만 너는 대답하지 마. 삐삐 유정이 대답할 거야. 유정아 내 마음 알지? 한 번만 같이 안 씻기 아니면 공유님은 씻는데 나는 안 씻기야. 같이 안 씻으면 난 오케이. 아니야 너만 안 씻기. 공유님 굉장히 향기로워. 근데 너만 결혼을 했는데 평생 너만 못 쓰신대. 나 좀 까다로워. 아, 사진 방송 안 돼요. 아 저는 그러면은 저는 아 그냥 저를 찍겠다고. 네 그랬어요. 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나는 아 너 보는데 방금 내 입모야. 그리고 네 카메라 잠깐 꺼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어 완전 별로야. 제일 아껴요. 제일 아껴. 여기 좀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완전히 진짜로 가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왜 마무리 지어? 이놈아, 양키. 뭐야, 뭐야.